사정의 정우. 이거? 내가 맨날 그냥 광활한 자연, 그리고 노을 이렇게 찍다 보니까 뭔가 밋밋한 느낌? 그래서 이렇게 피사체가 있으니까 뭔가 꽉찬 느낌이 들더라고. 생동감 넘치고 되게 얼라이브하고. 그래서 한번 봐봐. 피사체를 가렸다가 가리면 뭔가 그냥 농구대랑 잔디밭. 근데 이렇게 있으면 스토리가 생기잖아. 산책을 하고 있는 강아지와 아주머니. 이렇게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 좋아서 인물 사진을 많이 찍고 싶어. 그래. 아, 이거는 농구 골대야. 보다시피 되게 빈티지하고 낡고 아날로그적이고, 그리고 색감도 너무 예쁘고, 그리고 백보드가 정말 낡아서 이렇게 으스러질 것처럼 있더라고. 그래서 이 사진은 민트 바사삭. 내가 제목을 지은 거야. 그냥 민트색 골대가 바사삭. 그냥 이 사진을 보면 되게 청량한 느낌이 들어서 좋아. 다 봤어? 되게 많지. 그러면 내 앨범도 보여줄까? 좋아, 좋아. 앨범 보자.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위아다가 칠을 했는지, 그리고 내가 그때 생각했던 거, 아니면 내가 이 사진을 보고 생각이 드는 거, 그런 것들을 적어두는 편이야. 자, 그러면 한번 붙여볼까? 여기가 좋겠다. 오늘은 연필이야.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잘 넣어주는 게 중요해. 그래야 말끔하게 풀 수가 있거든. 자, 사진 다 넣었고, 나 이제 포스트잇에 뭐라고 쓸지 생각해 봐야 돼. 뭐라고 쓸까? 민트 바사삭 좋은 것 같아. 자, 그 다음은 해피.
강아지 이름이 해피일 것 같아. 아이고, 잘못 썼다. 하트. 나중에 너가 나 찍어준 거, 내가 너 찍어준 거 여기에 넣자. 진짜 단 한 명도 여기에 들어간 사람이 없어. 나 말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너랑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 되게 빨리 간다. 너는 수업 없어? 그러니까 아쉽다. 뭔가 너무 내 자랑만 한 것 같아서 부끄럽네. 나중에 너도 나처럼 사진 찍고 앨범 만들어서 나한테 자랑해줘. 알겠지? 아, 맞다. 나 수업 있어서 가볼게.